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2022년 6월 9일 CNN 보도에 따르면 원숭이 주창이 31개국 135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이번 시간엔 원숭이 주창의 전염 경로에 대해서 CDC 자료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대화를 통해서 원숭이 주창 감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감염자와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감염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잠깐 같이 걷는다거나 문고리를 만진다고 해서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발진이 있는 환자 접촉과 경우엔 어떨까요? 감염 전파가 가능합니다. 성적인 접촉, 키스를 통해서도 원숭이 주창 전파가 가능합니다. 감염된 사람과 같은 침대를 공유하거나 세탁하지 않은 수건, 옷을 공유하는 것 역시 감염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분비물, 즉 비말이나 타액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어떨까요?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타액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말 전파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공기를 통한 전파 방식은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액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체액 자체가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전파와 연관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 무증상 감염자가 원숭이 두창을 전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상 원숭이 두창 전염 경로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